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저당권에 관한 핵심 요약 정리 강의고요. 이제 저당권을 끝나게 되면 이제 물권과까지 끝나게 되는 거죠. 아, 저당권만 끝나도 민법이 다 끝난 것 같아요.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반복을 하셔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숙지해 두셔야 된다는 거, 암기해야 된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당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일단 저당권의 개념은 뭐냐? 저당권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함으로써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이거든요. 따라서 저당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약정 담보 물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할 것이 있는데,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 아닌 제3자라면 이 사람은 우리가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에 반해서 저당권자는 채권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성, 수반성이죠. 채권이 있어야지만 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고,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이 소멸되고,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저당권도 쫓아가니까,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같은 사람이어야 되고요. 따라서 만약에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예외가 있어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채권자, 채무자, 제3자, 3자 간에 합의가 존재하고 그 제3자도 실질적 의미의 채권자로 이해할 수 있다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다라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객체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이죠. 다만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수 있어요. 이것도 좀 조심할 것은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권리 중에서 저당권의 객체가 될수 있는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두 가지 권리만이에요. 따라서 지효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효력입니다. 자, 효력에서 첫 번째, 저당권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있느냐? 압류하지 않는 한 과실수취권이 없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가 과실수취하려면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되죠. 두 번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입니다. 자,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도, 위약금도, 지연배상금도, 실행비용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돼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원본, 이자, 위약금은 등기를 해야지만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요. 지연배상금이나 실행비용은 등기 없이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돼요. 다만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한하여 담보가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에 반해서 이자는 무제한이다. 기간에 제한 없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도 미칩니다. 자, 부합이 됐다면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거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저당 목적물이 증축된 경우죠. 만약에 증축된 부분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을 했다면 부합물이니까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요. 따라서 경락을 받은 사람은 원래 부동산뿐만 아니라 증축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까지 함께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존재하게 되면 부합하지 않고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자, 증축된 부분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오로지는 부합됐는지 안 됐는지 가지고만 따져요. 다른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당권 설정 전에 증축됐는지 후에 증축됐는지 고려하지 않고요. 또 그것이 무허가인지 미등기 여부도 고려하지 않고요. 또 아니면 경매 과정에서 그 경매 목적물로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 부합되지 않았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괄 경매권을 좀 정리해 볼게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 건물을 축조했어요. 자, 그러면 토지만 경매를 하게 되면 토지 저당권이니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이 발생이 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되니까요. 따라서 이 지상의 건물은 철거당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죠.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에 건물과 토지를 함께 경매에 넣을 수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일괄 경매권이라고 합니다. 6권은 토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뭐가 됐어요? 신축이 된 경우죠. 주의할 점은 첫째, 건물은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고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다. 어차피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토지 저당권이죠. 따라서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더라도 자신이 설정된 그 목적물인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요. 건물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할 것인데, 첫째,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할지, 일괄 경매할지, 토지 저당권자의 마음이죠. 두 번째, 건물 소유자는 저당권 설정자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건물을 신축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아요.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라면, 일괄 경매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아니라면 일괄 경매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물상 대위를 정리해 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이 저당권이 설정된 이 A 건물이 멸실 횡순 공용징수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목적물이 멸실되면 저당권 소멸될 거고요. 공용징수 수용을 당하게 되면 수용 대상물에 있는 모든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기 때문에 저당권도 직권으로 말소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저당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런 경우에 같이 변형물이 생겨요. 자, 멸실훼손 공용징수 당해서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이나 수용보상금과 같은 같이 변형물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을이 만약에 이것이 지급 인도 전에 압류했다면 이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같이 변형물에 계속해서 그 효과를 미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물상대위라고 하는 거죠. 자, 멸실훼손 공용징수 등으로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이 있을 때 가치 변형물에 계속해서 그 효과가 미치는 것을 우리가 물상대위라고 하는 거죠. 자,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것은 저당권자에게만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전세권자에게도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됩니다. 조심할 것은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또 물상대위권이 인정되려면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에 처했어야 됩니다. 자,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당 목적물이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이 없으니까요. 또 지급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꼭 저당권자가 압류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일반 채권자나 제3자가 압류해도 물상대위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제 물상대위 관한 문제 다 풀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3취득자의 보호입니다. 제3취득자가 누군가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도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고요. 특징은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권리를 박탈당할 위험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3취득자의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첫째, 채무자가 반대하도 제3취득자는 변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3취득자는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의할 점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변제할 수 없고요. 또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함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 저당권의 경우에는 지연배상금 1년분만 변제하면 되고요.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만 변제한다면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경매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취득자가 경매인, 경락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제3취득자가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제3취득자에 대해서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니까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 다음 저당권의 침해입니다. 저당권의 침해가 있다면 저당권도 물권이니까 물권도 총권이 인정이 되겠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반환 청구권은 없고 방해 제거 및 예방 청구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저당권 침해가 저당권 설정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고 이러한 침해로 인해서 담보가 부족하다면 저당권자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침해가 저당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담보물의 멸실 훼손인 경우에는 채무자인 저당권 설정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 저당권자인 채권자는 즉시 변제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주의할 점은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고 나서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중복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에서. 그 다음 이러한 침해가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일반 저당권 다 끝났고 이제 특수저당권으로 갑니다. 근저당입니다. 자 근저당이란 것은 뭐냐면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우리가 근저당이라고 합니다. 자, 근저당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해야 될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근저당의 취지 및 채권 최고액이죠. 자,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돼야 되고요. 나머지 것들, 뭐 기간, 존속기간 이런 것들은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근저당권의 특징인데 미래의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이죠. 따라서 현재 채권이 0원이더라도 근저당권이 성립될 수가 있고요. 중간에 거래하는 과정에서 채권액이 0원이 되더라도 근저당권 소멸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근저당권의 특징은 불확정, 불특정한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이 0원이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부정성이 완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이죠. 자, 채권 최고액에서 기억할 것은 지연배상금이죠. 자, 우리가 일반 저당의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한하여 담보가 됐잖아요. 근데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한도 내라면 1년분을 초과하는 지연배상금도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뭐예요? 채권 최고액에는 실행비용이 포함되지 않음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제의 말소 청구죠. 자, 일단 채무자가 돈을 갚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전액을 다 변제해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이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갚으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저당권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데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채권이 확정돼야 돼요. 자, 원래는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가 되면 채권액이 확정이 되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경매 신청이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채권액이 확정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의 확정 시기는 경락이니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자,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채권액이 확정이 되면 이제 금액이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확정 후 발생한 원본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는 않아요. 조심할 것은 확정 전 원본 채권에 대한 이자 채권은
근저당권에서 담보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경매 신청 등으로 인해서 채권이 확정되면 그 후에 발생하는 원본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이 담보되지는 않아요. 근데 확정 전에 그 원본 채권에 관한 이자 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저당이죠. 자, 개념은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 우리가 공동저당이라고 하고요. 죄송합니다. 자, 이 공동저당에 대해서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동시에 배당할 것인지 이시 배당할 것인지 공동저당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 기억해 두시고. 자, 동시 배당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어느 부동산에서 얼마를 가져갈지는 원칙적으로 가액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이 돼요. 여기서 계산 문제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 일부는 채무자 소유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우리의 판례에 따른다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된다는 민법 규정은 적용될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요. 부족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물상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요 채무자 소유,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물에 대해서 선배당하고 부족한 경우에 물상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한다는 요 판례가 2020년 주택거래사 시험에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시 배당을 선택했습니다. 따로따로 경매에서 따로따로 배당하는 거죠. 그때는 공동저당권자가 전액을 다 배당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시 배당을 통해서 전액 배당받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 차순위 권리자가 피해를 보거든요. 그대로 민법은 후순위 권리자는 공동 배당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공동 저당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만약에 대위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물상보증인 소유물인 경우에는 대위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 근저당, 이건 출제가 됐죠. 자, 공동 저당이 아니라 공동 근저당인데 이시 배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시 배당을 통해서 받은 금액은 채권 최고액에서 그 금액만큼 감액이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반복하셔서 확실하게 머릿속에 숙지하신 후에 문제를 통해서 연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지상권부터 시작해가지고 담보물권까지 정리해드렸고요. 여러분들 제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